이번 시간에는 초급자분들을 위한 옆돌리기 레슨을 하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실행하겠습니다. 맞춤 레슨 선택하겠습니다. 맞춤 레슨 중에 3쿠션 대표적인 기술 20개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선택하겠습니다.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3쿠션의 대표적인 기술, 대표적인 득점 방법 20개를 추려놓은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1번 앞돌리기의 기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2번 옆돌리기 기본 개념 선택하겠습니다. 이 배치는 강구 박사의 무료 앱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옆돌리기 1-1번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목적구인 노란 공이 여기에 있고 2목적구인 빨간 공이 코너 근처에 빅볼의 형태로 있습니다. 내공, 흰공이 가까이 있을 때. 자, 이런 옆돌리기 너무나 쉬운 옆돌리기인데요. 그런데 3쿠션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쉬운 옆돌리기조차도 맞았다 안 맞았다 할 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득점하기 위해서는 배치의 특성, 그리고 공의 성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쳐야 실수 없이 한결같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3쿠션을 처음 시작하거나 초급자인 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게 되냐면 뭐 길게 밀어쳐라, 굴려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옆돌리기의 경우에는 너무 길게 밀어치면 특히 이렇게 일목적구인 노란 공이 첫 번째 쿠션에 대해서 가깝게 붙어 있는 공을 길게 밀어치면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 가는 동안에 공이 휘어서 진행하면서 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밀어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한번 제가 길게 한번 밀어쳐 보겠습니다. 옆회전 2팁 정도를 주고 2분의 1을 길게 이렇게 밀어치면 내 예상과는 다르게 여기서 복구가 일어나면서 전진회전에 의해서 복구가 일어나면서 공이 안정적으로 가질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쿠션에 가까운 공을 옆돌리기로 칠 때에는 뭐 밀어치는 건 밀어치는 것인데 간결한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요약해서 써 있는데요. 옆돌리기, 특히 일목적구가 첫 번째 쿠션에서 가까이 있을 때 두껍게 또는 세게 치거나 너무 길게 밀어치면 공이 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정확한 당점에 간결한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아요. 라고 써 있습니다. 세게 쳐도 좋지 않고 너무 길게 밀어쳐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무회전을 이용해서 절반 두께를 맞히는 앞돌리기가 기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오른쪽 회전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 오른쪽 회전을 줌으로 해서 이러한 스쿼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겨냥하는 습관이 옆돌리기를 칠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3쿠션을 처음 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두께가 항상 두껍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회전, 투팁 요 정도의 회전을 주고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겨냥이 되어야겠지만 스쿼트가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 즉 이것보다 조금 더 바깥쪽을 겨냥해서 큐를 내밀어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2분의 1 두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 스쿼트를 고려하여 겨냥하세요. 여기에는 까만 선으로 이렇게 Q선을 제시해 두었는데 2분의 1 두께로 겨냥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바깥을 겨냥해서 쳐야 비로소 2분의 1 두께가 맞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터치하시면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자, 두 번째, 시스템 라인에 올려놓는 두께와 회전력을 선택해야 됩니다. 시스템 라인, 3쿠션 초급자분들은 처음부터 시스템을 배우지는 않겠지만 10점 이상 중급자가 되면 5.5 시스템이나 볼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궤적 하나가, 라인 하나가 이쪽 코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포인트, 30포인트를 향해서 공을 보내면 단 쿠션의 중간 지점을 향해서 들어가고 3쿠션째 20포인트에 맞고 코너로 향하는 라인을 하나 기억해두면 3쿠션을 칠 때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른쪽 회전 2팁, 2시 방향 2팁의 회전으로 이렇게 보내면 라인을 따라서 가죠. 3쿠션을 치다 보면 이목적구가 코너에 있는 경우 빅볼이라고 해서 거의 득점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득점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 하나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침 그러한 배치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오른쪽 회전 2팁의 회전으로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춰서 이 라인 위로 올려 보내면 정확히 득점이 되겠죠. 첫 번째 스쿼트를 고려해서 겨냥을 하고 시스템 라인에 올려놓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랬을 때 흰 공의 위치에서 노란 공을 바라보면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마침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정도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연습도 없이 3쿠션을 잘 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두께를 맞췄을 때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코너로 향하는 라인이 이런 식으로 간다 정도는 알고 쳐야 확률높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큐를 비틀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곧게 내밀어서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3쿠션을 처음 시작하면 큐를 내미는 동작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면서 큐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치는 사람일수록 당점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그 당점 실수라는 것은 큐가 흔들림 없이 곧게 나가야 당점 실수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3쿠션을 치는 분들은 큐가 흔들리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곧게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 옆에다가 빈 스트로크 연습을 몇 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듯하게 내미는 연습을 이렇게 몇 번 하고 치면 빈 스트로크 연습이 실질적인 연습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더 내 스트로크의 정확도를 좋게 만들어주고 또 관록도 생기게 됩니다. 자, 빈 스트로크 연습을 했다면 이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2시 방향 2팁에 스쿼트를 감안해서 예상보다 조금 더 바깥쪽을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3쿠션을 칠 때는 너무 넉넉한 힘으로 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득점이 될 만큼만의 힘으로 치는 것이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너무 넘치게 치지 않도록 간결한 스트로크로 쳐보시기 바라고요. 이 옆돌리기는 이렇게 공이 가까이 있을 때부터 연습을 시작하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 공을 좀 멀리 둡니다. 비록 30cm 정도 멀어졌지만 막상 쳐보면 이 30cm 차이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편한 위치에다만 두지 않고 이렇게 이 위치에 두면 브릿지도 살짝 불편해지거든요. 이런 불편한 브릿지도 연습을 해야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쿼트를 감안해서 자, 조금 멀어졌을 뿐인데 이렇게 키스가 가까워졌죠. 득점도 안 되고. 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배치지만 이렇게 거리가 멀어짐으로 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본능적으로 살짝 큐를 비틀면서 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좋은 모양의 스트로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옆에다가 빈 스트로크 연습을 몇 번 하고 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 정도 빈 스트로크 연습을 해보고 그대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 옆돌리기 연습의 마지막은 이렇게 배치를 장쿠션 가까이에다가 공을 두고 연습하는 건데요. 마지막 제시된 문제가 거리와 큐의 각도에 따른 변화에 주의하면서 연습하세요 라는 제안인데요. 내 공이 가까이 있을 때 조금 멀어졌을 때 여기 있을 때는 거리도 가깝고 큐거리도 안정적인데 내 흰 공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도 멀어졌고 큐거리도 뭔가 다른 큐거리를 잡아야 되는 등 약간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치는 당구대 틀 위에 큐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매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의 각도도 수평을 유지해서 치면 큐미스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뒤를 좀 들고 큐의 뒤를 이렇게 좀 들고 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른 속도로 쳤을 때와 느린 속도로 쳤을 때 내 흰 공이 노란 공에 도달하는 과정이 직선의 형태로 가지 않고 휘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쿼트가 일어나지 않고 커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겨냥법으로 겨냥해야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추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흰 공이 여기에 있을 때처럼 겨냥을 해서 스쿼트를 고려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바깥을 겨냥해서 이 상황에서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커브가 일어나면 이렇게 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 공, 빨간 공의 위치에 변함이 없고 흰 공과 노란 공이 이루는 각도에 변함이 없지만 흰 공이 장쿠션에 가까이 붙음으로 해서 큐의 각도가 세워지면서 스쿼트가 일어나지 않고 커브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같은 겨냥법으로 치면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커브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멀리 있는 공을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는 절대로 쉬운 배치가 아닙니다. 운 좋게 한 번에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실제로 연습해 보십시오. 이게 한 번에 성공이 된다면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옆돌리기 상황에서 어떠한 점에 주의해서 쳐야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지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당구장에서 실제로 연습하실 때는 메뉴 버튼을 터치해서 힌트 이미지를 종류별로 띄워놓고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힌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힌트가 제시되어 있으면 거기에 방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 위치 또는 빈 스트로크 연습하는 보조선 그리고 핵심적인 주의사항 두께 요 정도만 제시를 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렇게 간소화된 이미지를 띄워놓고 연습하면 조금 더 머릿속에 공략법이 각인되는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힌트 이미지를 터치하면 두께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두께를 찾아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런 배치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구를 가르치는 분들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또는 BPS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초급자분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자분들이 연습할 때는 실제로 공을 치는 연습도 좋지만 오히려 그보다 아직 초급자들은 스트로크 하는 것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공 옆에다 그어 놓은 이 빈 스트로크 연습하는 라인 여기에다 대고 반듯하게 내밀어주는 이런 빈 스트로크 연습이 차라리 조금 더 효율적인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3쿠션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공부터 치려고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허공에다 빈 스트로크 연습을 반듯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실력 향상에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스트로크 연습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초구 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에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BPS